안녕하세요. 하이톡TV에서 전해드리는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브리핑입니다. 오늘 6개 테마가 월드컵을 앞두고 11월 6개 도축마릿수 하락 전망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최근 농업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1월 6개 도축마릿수가 전년 대비 약 2.0% 정도 감소한 6,920에서 7,149만 마리로 예측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12월 도축마릿수도 지난해 대비 3% 감소한 7,094에서 7,264만 마리로 내다보았고, 이는 생산비 상승으로 지난달 이후부터 6개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생산비가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월드컵 기간 중 닭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공급량은 적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육계 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제기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오늘 마니커 FNG, 마니커, 교촌 FNB 등 육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국회사무처가 국회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관련 업무 협약 체결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한 소식입니다. 현대차는 언론을 통해 국회에서 국회사무처 이광재 사무총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과 공영훈 현대차 사장, 장웅준 자율주행사업부 전무, 김수영 MCS랩 상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이며,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대형 승합차인 솔라티 11인승을 개조한 로보 셔틀이 국회 경내와 방문객 전용 주차장인 둔치 주차장을 잇는 3.1km 구간에 투입되어 시범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유니트론텍, 모트렉스, DA테크놀로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 자율주행차 테마.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이톡TV 회원님들이 직접 인증해 주신 실제 수익 인증을 보고 계십니다. 하이톡TV 홈페이지에서는 VIP 추천주 무료 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더 많은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면 하이톡TV에서 고급 주식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하이톡TV와 쉽게 주식하세요.